어떻게 하면 현장 수업처럼 생동감 넘치고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? 선생님 얼굴을 보고 동시에 온라인 칠판 위에서 교재와 필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Zoom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칠판이라는 무엇일까요? 저희가 권장드리는 온라인 칠판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OneNote와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Notability가 있습니다. 이 두 프로그램 모두 PDF 교재를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PDF 교재 위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OneNote의 경우 추가적으로 굉장히 현장 수업과 같은 실사판 온라인 칠판을 제공합니다. 바로 칠판 배경을 라인 페이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온라인 칠판에 필기를 할 수 있는 기기는 무엇일까요? 먼저 아이패드. 아이패드 같은 경우 Zoom과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무선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Notability와 OneNote에 바로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터치패드라고 하면 흔히 와컴, 회연 등의 브랜드사에서 만들어진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필기를 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.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최적화된 세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미팅 아이디는 Personal Meeting ID로 세팅을 해주셔서 매 수업마다 미팅 아이디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비밀번호 같은 경우 줌 계정을 생성했을 때 디폴트로 생기는 비밀번호는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이 쉽게 타이핑할 수 있는 심플한 비밀번호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. 세 번째는 대기실을 비활성화하는 겁니다. 일반적인 줌 미팅에는 호스트의 허락이 있어야만 미팅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매번 선생님이 학생이 미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안 해도 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학생이 미팅에 참여를 할 때 디폴트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켜져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. 세팅들을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Zoom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